한 하루에 한 번씩 수용자들이 이제 산책이나 네, 이렇게 바람을 쐴 수 있는 그런 평남짓한 마당이 있는데 곤총이 나오게 된 거죠. 실제 곤총이 나오게 된 건데 이 군 내에서는 이제 총알이랑 실탄이랑 다르게 곤총은 좀 많이 국가적인 큰 사고라서 그 당시에는 이제 상부로 바로 직접 보고를 하게 돼 있었는데 보고하기 전에 흙이랑 녹을 좀 떨어뜨리려고 물로 잠깐 조금 씻어냈는데 녹이 아니라 이제 딱딱하게 굳어서 이제 갈색에서 진한 피로 이제 옅게 퍼지는 걸 보면서 아 이게 피라고 결론을 내렸죠. 네. 아 그거 그 꿈에 그 첫 번째 꿈에 눈앞에 있다가 권총 그게 아 그게 연결돼 있는 건가 보다. 네, 그래서 진욱 씨도 추측을 하건데 아마도 한국 전쟁 중에 뭐 사고나 자살한 군인의 혼이 좀 구치소에 남아 있는 게 아닐까라고 맞죠. 이제 조심스럽게 맞죠.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. 네. 뭐 사실 군대는 안 갔다 왔습니다만 오늘 또 이렇게 군인이 돼서 또 이렇게 해보니까 어떠세요? 아 이게 쉬운 일이 아니네요. 정말 네. 대단들 하십니다 정말. 예. 아니 고정 노리고 오셨다고 하지 않으셨어요? 고정이요? 티어가 좀 비어 있나요? 마다하지 않죠. 네. 지금 그 뒤로 말이 너무 없으시네요. 네네네. 의욕이 너무 없는 거 아닙니까? 그 전에는 다섯 번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이제는 다리 이렇게 벌리고 다리 이렇게 벌리고. 지금 이거 빼고 싶어요. 이게 너무 무겁고 지금 너무 그렇네요. 아 너무 충격 받으셨나 봐요. 네, 충격이 아직 조금 남아 있네요.